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 3차원 벡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퀴버 벡터 플롯을 통해서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어떤 메쉬 그리드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화살표를 플로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다? 3차원 벡터장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해보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퀴버3입니다. 자, 퀴버. 자, 처음에 이제 뭐 스피어 9를 만들고요. 뭐 서프 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퀴버3를 통해서 이제 무엇이다? 이렇게 시각화를 이제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x is equal 이제 뭐 축은 다 뭐 동일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서는 무엇이다 한번 이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무엇이다?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벡터장에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퀴버 벡터 플롯에서 이제 퀴버3를 사용하게 된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3차원 벡터장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